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엘리어트 파동과 연계되어 있는 패턴에 대해서 방송해봤죠. 오늘은 목표치 여러분들 강의해보려고 합니다. 주식을 매수한 이후에 어디까지 내가 목표를 가지고 홀딩을 할까? 목표치가 있어야만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거기까지 홀딩을 잘 할 수 있겠죠. 자, 목표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오늘 시작해보죠. 자, 먼저 적어봤습니다. 목표치 산정법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밴드 상의 목표치를 산정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추세상의 목표치 산정 가능합니다. 자, 이것은 앞전 시간에 N자 목표치 말씀 드렸죠. 그거하고 연계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저항권에서 전고점이라든지 이탈됐던 여기 앞전에 전저점 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평선에 대해서 저항 역할하는 그 부분을 목표치를 가져가는 그런 상황을 또 목표치 산정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삼성전자 어저께 매도했던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평선 저항에 대해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간 그 예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표치가 밴드상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면서 밴드를 이루다가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요, 여기만큼의 동일한 폭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밴드상의 목표치입니다. 여기가 1000원이었고 여기가 2000원이다면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이 폭이 얼마죠? 네, 그렇습니다. 1000원이죠. 그러면 여기서 1000원을 단 30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게 밴드상의 목표치. 그죠? 채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추세상의 목표치는 이렇게 그죠? 상승 이후에 이렇게 눌림목을 준다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그죠? 여기 이후로 이렇게 돌파를 한다면 여기 폭만큼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추세상의 목표치인데, 이게 여기가 좀 비슷하니까 조금 뭐 같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그죠? 여기까지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해되시죠? 요점은 여기 폭만큼 이렇게 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1000원이고 여기가 2000원이었다면 여기가 1500원이라면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갈 수 있다? 1000원의 폭만큼 더하면 2500원까지 갈 수 있다 라는 목표치를 가질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추세상의 목표치까지도 알아봤고요. 이제 저항권에 임박해서 그죠? 전고점이라든지 전저점이라든지 이평선 저항권에서 저기 가면 매도를 할 거야. 그렇게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것은 세티온 차트를 보면 지금 제가 19만 7천원 그죠? 목표치를 가져간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상승할 때 여기는 19만 원 정도고요. 그죠? 여기는 한 17만 6천 정도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여기 전고점까지 19만 7천 원까지 목표치를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미에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차트를 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직전 고점, 여기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밀려 내려왔던 여기 고점대를 목표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전고점. 또 전저점은요, 이렇게 막 이러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는 상황. 그러면 반등할 때 어디까지 목표치를 가져간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탈된 전저점, 그죠? 여기를 목표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조금 일맥상통해요. 비슷비슷한데 약간 케이스가 다르니까 설명을 일일이 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폭락 이후에 이제 여기서 수도 밟고 그죠? 반등할 때 10.4% 올랐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더 올라갔습니다. 한 3.몇 퍼센트입니까? 한 3%에서 4%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평선이 있습니다. 이평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4 들어가면서 어디를 목표치를 가져간다? 여기 49,000원대를 목표치를 가지고 여기 이평선 저항을 받을 거기 때문에 사면서 미리 목표치를 이렇게 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연하게 목표치 없이 4 들어가시는 분과 이렇게 미리 이평선 저항 여기 받을 거야 하고 4 들어가는 사람하고는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 상황이 왔을 때 액션이 대응이 더 잘 되는 것이겠죠. 실제로 그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밑으로 주춤주춤하다 조금 처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오늘 목표치 산정법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밴드상에 이렇게 폭만큼 목표치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추세상에 이렇게 N자 목표치로 말씀도 드릴 수 있는 이렇게 추세상의 목표치 그리고 전고점 그리고 전저점 그리고 이평선의 저항을 목표치로 가져간다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차트 보고 설명 또 드리죠. 뿅. 자, 이제 셀트리온을 예시로 들어서 목표치에 대해서 설명해 보죠. 자, 먼저 밴드 상에서 목표치 산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밴드를 이루다가 돌파를 하면요. 자, 여기 시점에서 얼마만큼 갈 수 있다 라고 예측을 한다 그랬죠. 여기가 13만 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15만 3000원이니까 여기 밴드가 21,000원의 폭입니다. 그럼 여기서 21,000원을 더하게 되면요. 174,000원권이죠. 여기까지의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를 밴드상 목표치를 봤을 때. 자, 그런데 이제 밴드 목표치보다는 좀 덜 왔죠. 그죠? 목표치가 반드시 다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를 목표치를 가져간다. 그죠? 그렇게 먼저 설정을 하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추세상에 이렇게 가다가 눌려주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 자, 여기 13만 1000원에서 여기까지는 38,000원입니다. 더 해볼까요? 그죠? 13만 1000원이니까 38,000원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38,000원 폭만큼 간다 그랬죠? 38,000원 더하게 되면 19만 1000원입니다. 그죠? 여기 19만 1000원권까지 갈 수 있다라고 목표치를 정했는데 19만 1000원보다 조금 더 갔어요. 이것은 슈팅이 약간 걸렸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슈팅이 걸렸으나 목표치 인근까지 왔으니 다시 이제 또 조정받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상승 목표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락 N자로 빠지는 목표치도 산정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엘리어트 파동 이렇게 1, 2, 3, 4, 5로 파동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락 ABC로 전환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엘리어트 파동 상승 5파와 하락 ABC니까요. 여기 저점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하락하다 반등 시도 나왔는데 저점을 무너뜨린다면 이 폭만큼 빠질 수 있다가 엘리어트 파동의 하락 ABC이기도 하고 하락 목표치 산정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락 목표치를 산정하면 어떤 점이 좋냐 하면요. 자, 먼저 여기 351,570원 끝에 있는 100원짜리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여기 폭 253,000원 빼게 된다면 98,000원의 폭입니다. 그죠? 그리고 반등했다가 밀릴 때 그럼 여기부터 아까 그것을 적용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 지키지 못한다면 98,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316,490원에서 98,000원 빼게 된다면 218,000원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저점을 챙겨보면 222,000원 같죠? 218,000원은 여기 인근이에요. 그죠? 비교적 근사치까지 목표치가 달성됐죠? 자, 그렇다면 하락 목표치가 달성되고 실전에 적용하려면요. 아래 꼬리 끌어당기는 모습 확인하고
이평선 60일에 지지하는 모습 본다면 여기는 매수도 가능한 그런 매수 기법을 쓸수 있는 겁니다. 하락 목표치만큼 달성된 이후에 양봉 시현되면 매수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저항권에서 매도 목표치를 가져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최근에 닥터K가 말씀드리고 있는 셀트리온의 목표치는 여러분들 얼마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고점을 목표치로 가져갈 수 있다 그랬죠? 19만 7천원권. 여기를 목표치로, 전고점이죠. 여기에서 전고점. 여기를 목표치로 가져간다. 라는 것도 하나의 전고점을 기준으로 한 목표치. 자,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봐도 됩니다. 이렇게 지켜주던 저점이 이탈되면요, 여기서 반등할 때 여기를 목표치를 가져간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이탈된 저점 부위, 여기 이탈된 저점 부위를 목표치를 가져간다. 여기에서 딱 두드려 맞고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억지로 끼워 맞추기 아닙니다. 그런 목표치 오늘 잘 익혀 놓으면 여러분들 많이 도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어저께 삼성전자 트레이딩 하면서 기준으로 삼았던 부분 설명한다 그랬죠? 삼성전자를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사면서 매수하면서 목표치를 여기 이평선 49,000원권 여기 가면 튕겨 내려올 거니까 여기를 목표치를 하고 간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매수를 해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240일에서 밀려 내려오죠. 자, 이러한 부분들 지지와 저항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이평선이 이탈됐으니, 이렇게 이탈됐으니 여기 가면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평선 저항권까지 목표치로 삼을 수 있다. 그렇게 이번 시간 정리해 봤습니다. 자, 목표치 산정은 여러분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이동할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목표치를 확실하게 정하고 목표 지점을 정하고 내비를 사용을 해야지 그냥 아무 때나 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확한 목표치를 어느 정도 산정해 놓고 그 인근까지 간다면 이제야 다 와간다 이렇게 내가 대응을 할 준비를 한다면 목표치 산정이 아주 잘 적용된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목표치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전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